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느러미 휴먼 연구소 소장 김한수입니다. 공자의 언어와 우리 예수의 언어를 생각하는데 이번에는 좀 주제를 조금 바꿔서 논어에서 얘기하는 군자라고 하는 주제, 그리고 예수의 어록에서 나오는 그 신앙인의 자세, 그래서 이상적인 신앙인, 이런 이제 사실 군자와 이상적인 신앙인 이제 함께 연결되는 그런 그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주제로 몇 가지 얘기를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 우선은 그 군자가 뭐냐, 군자 가장 논어에서 공자가 자주 얘기하고 있는 건 이상적인 그런 사람의 모습이죠. 근데 이제 군자는 분명한 거는 이거예요. 외적인 면으로는 절대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외모라든지 무슨 뭐 학벌이라든지 무슨 뭐 그런 거, 또 무슨 사회적 지위, 또 명예, 뭐 이렇게 재산, 이것이 아니고 완전히 그 내적인 그런 그 요소로 군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제 결국은 내적인 요소로 군자가 되는 것인데, 이제 우리가 보면 많이 배운 사람들이 있죠. 그 정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근데 분명히 저 사람은 엄청난 지식을 갖고 있는데 얘기해 보면 그렇게 고상하지가 않아요. 그런 사람 있습니다. 이걸 당구장으로 표현하면, 당구를 굉장히 높게 치는, 그 당구 점수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치는 거는 우당탕탕 소리가 나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이렇게 부드럽게 되는 게 아니고, 그런 것처럼 굉장히 많이 배웠는데 정말 외적인 학벌이나 이런 거 굉장히 하이한데도 그 왠지 그 풍기는 거는 그런 고상함이 안 풍기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배웠다고 해서 결코 군자가 아닙니다. 공자가 결코 많이 배운 사람 군자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뭐 산골짜기에, 깊은 산 속에, 아니면 이렇게 시골에 할머니 한 분을 통해서도 정말 그 할머니에게서도 군자의 냄새를 느낄 수가 있죠. 그 표정이나 태도나 그 말 이런 거에서. 또 우리 어린아이죠. 우리 어린아이라는 말이 사실은 이게 어린이란 말이 어리석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양 문화권에서는 어린아이를 어리석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뭐 그 어린아이를 얘기할 때 이제 무슨 몽자가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몽자는 어린아이, 어리석다. 그렇지만 우리가 간혹 어떤 어린아이는 굉장히 어린아이인데도 이게 좀 다른 사람이 있죠. 군자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군자는 외적인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지 도전해 볼 수 있는, 노력하면은 얻을 수 있는 모습이 군자라는 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군자는 그 상식에 입각해서, 우리 상식적인 삶, 우리가 상식이 통하는 이야기,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그렇게 쉬우면서 상식이라는 게, 그 모든 사람에게 다그 상식적인 모습이 나오지 않잖아요. 어쨌든 군자는 이렇게 외적으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모습으로 규정이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신앙인도 마찬가지죠. 결국 신앙이다 할 때, 신앙인도 간단하게 두 부류입니다. 결국은 그냥 보통 신앙일 수 있고 이상적인 신앙인.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신앙인도 마찬가지죠. 그냥 교회 오늘부터 나가면 신앙인이죠. 오늘부터 절에 나가면 신앙인인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상적인 신앙인의 그 자리는 쉽지 않은 것이고, 그런 모습은 시간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하고 이렇게 어떤 규정은 있지 않지만, 무슨 자격증이나 그런 얼만큼 이상되면 이상적
뭐 얼만큼 이상되면 군자 그런 자격증은 없지만 어느 누구나 금방 느낄 수 있다는 것. 이상적인 신앙인의 모습, 그리고 군자의 모습. 그래서 이런 그 군자상, 그리고 이상적인 신앙인상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주제를 골라서 다음 시간에 한번 얘기하려고 하는데, 우선 요 그림에 나와 있는 글씨를 문장을 우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자와 이상적인 신앙이라는 용어를 이제 제가 사용하면서 몇 가지를 이렇게 좀 전제를 해봅니다. 먼저 군자나 이상적인 신앙인은 저먼데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도달하기 어려운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노력하고 손을 뻗치면, 노력하면 닿을 수 있는 곳에 있다. 군자는. 이상적인 신앙인도 그렇고. 다음으로 군자나 이상적인 신앙인은 긴 노력으로 어느 날 완성되고, 그날부터 군자가 되고 이상적인 신앙으로 쭉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하루하루 늘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나아가는 것이고, 노력하는 것이지, 뭐 무슨 자격증처럼 한번 받고 끝까지 내 마음대로, 내가 한번 이상적인 신앙인, 군자, 이렇게 자격증을 받았으면 죽을 때까지 그것이 아니죠. 하루하루가 다른 것입니다. 하루하루, 어제까지 내가 정말 아름답게 모습으로 있었어도 오늘 내가 실수하고 부족할 때 나는 군자의 모습, 이상적인 신앙인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늘 현재, 나의 그 모습, 현재 늘 깨어있는 모습,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얘기, 군자여 이상적인 신앙인이라는 것은 늘 그것이 되기 위해서 하루하루 노력하고 자신을 다듬을 때야 그 모습이 될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뭐 자격증 한번 따고 그냥 장롱에 넣어놔도 나는 운전면허증 있는 사람, 장롱에 넣어놔도 나는 태권도 몇 단, 이게 아니죠. 계속 운전하고 계속 태권도 연습을 하고 살아있는 면허증, 살아있는 자격증이 되려면 하루하루가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공자도 그렇게 얘기하고 결국은 예수의 어록에도 하루하루가 소중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정해놓은 이제 몇 가지 찾아본 그 주제, 소주제를 함께 얘기해 가면서 군자, 그리고 이상적인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또 같이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